7 SBS Power FM. Miss Worldwide. 그렇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실 때만 특별히 오픈하는 초대석, 간헐적 초대석. 그렇습니다. 오늘 대단한 세 분이 오신다고 해서 특별히 모십니다. 지금 바로 제 뒤에 우리 형아들, 형아들이 드디어 입장했습니다. 언제든 저건 나는 형아였는데 오늘은 막둥이다. 그렇습니다. 자, 세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받은 분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남자. 처음 봤을 땐 무서운 오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봤을 땐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자, 처음에는 조직원, 두 번째는 대학생 하숙생, 세 번째는 대학생 아빠. 착한 얼굴, 못된 얼굴, 무서운 얼굴, 순박한 얼굴, 다양한 연령대 싹 소화하는 얼굴 부자 김성규. 자, 김성규 씨, 자,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균입니다. 서울의 보험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상균보다 더욱더 유익한 남자 김성균 씨였고요. 자, 두 번째 남자입니다. 90년대 이분이 청담동 나서면 교통정체가 생겼다는 전설, 이분이 카페에 나섰다 하면 카페 배상 3배 뛰어드는 바로 그 전설, 50년째 쭉 한결같이 미남 잘생긴 우리 형 정우성 씨.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법으로 인사드리는 정우성입니다. 자, 우리 형아 정우성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자입니다. 이분이 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놀깜놀. 말만 하면 유행어 탄생. 두부와 두부와. 말만 하면 감동 제조기.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순박하고 지고지순한 시골 조가, 어이없는 재벌리스 때려잡는 열혈경찰, 미끼 던지는 패션피플 박수부다. 변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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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변신을 변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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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변신을 기재 황정변신. 정민이 왔습니다. 오케이, 우리 정민이 여기까지 도착. 자, 세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춤 금지입니다. 자, 이제 춤 금지고요. 자, 이제 자리에 다들 앉으십시오. 야,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이 우리 황제 파워의 전설의 3샷이 또 탄생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세 분 등장하자마자 0381님께서 아, 우리 우성 오빠가 춤 추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신, 더킹에서 그렇게 신나게 추셨는데. 신현성님, 와,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인터넷에 대표적인 그 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뭐, 막 전설의 루니 막 해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벽이라는 사진 한 장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쓰리샷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분 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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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춤추셔가지고 조금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세 분 다. 아니요, 춤추고 계시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네. 아, 같이 함께해 주신 겁니까? 네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별 말씀입니다. 아, 제가 여기 항상 들어오신 손님들이 네. 전부 저보다 동생들이었는데 아... 형님들이 잘 안 찾아오시거든요. 아, 근데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황정민 선배님은 네네. 얼마 전에 그 상 받을 때 뵙고. 아, 맞다. 네, 네네, 그때 또... 뵙죠. 아, 기억 전혀 못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못 하셨는데요, 보니까. 아, 네? 하셨습니까? 네? 아, 오시는 거 알았으면은 제가 아, 더욱더 분장을 풍성하게 해가지고 한 두 개 정도 준비를 했을 텐데. 일단 오늘 저는 김승균 씨의 네네네. 분장을 한번 해봤거든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분장을 좀 해봤는데 좀 맛깔스럽게 살아 있습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깜짝 놀랐어요. 찰떡이에요, 찰떡. 저도 지금 이거 분장하고 사람들이 옛날에 태어났어야 된다고, 그게 옛날 미남 스타일이라고. 자, 일단 오늘 라디오 초대석, 저희가 사실 자주는 안 합니다. 늘 저 혼자 외롭게 여기서 고립돼가지고 네. 혼자 방송을 하는데 특히 저 궁금한 게 네. 정우성 씨는 네. 저희 방송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성 씨 때문에. 빵디 때문에. 아! 빵디. 아, 이러면 또 리스펙트! 아, 지난번에 그 김남길 씨도 보호자 때문에 네. 오셔가지고 네. 온빵지게 놀고 가셨거든요. 그랬어요. 아, 그리고 오늘 진짜 형님 때문에, 황정민 씨 때문에 종합비타민 두 개 먹었습니다. 왜요? 원래 처음에 소식이 없다가 아,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들어가지고 아, 네. 두 분 때문에 비타민 하나 이렇게 먹었거든요. 좀 텐션 올리려고. 근데 갑자기 오신다 그래가지고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네. 갑자기 우리 방송에 또 아니, 오신 예, 이유는? 뭐, 네.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조금 일정이 네. 조율이 됐습니까? 예, 조율이 되면서 네. 그리고 또 제가 재성 씨 워낙에 좋아하고 네.
아, 저를 또 네네. 보셨습니까 저를? 아 봤죠. 저기 그 연기하는 거 제가 계속 보고 있었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은 저기 평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배우의 평가를 저의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그 어디죠? 그 개그 프로에 다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세 분 다 너무 저는 익숙해가지고 개인적인 이 내적 친밀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거리감이 없는데 세 분은 좀 어떤가요? 좀 약간 낯선가요 제가? 분장도 하고 있고 거리감 없어요. 거리감 없어요. 괜찮습니까? 네. 형님 왜 대답 안 하시죠? 어디에요? 황씨입니까? 어디에요? 황씨입니까? 저는 창원황씨입니다. 저 장수황씨입니다. 아 다른 파군요. 네. 아 저랑 다 저는 장수황씨. 아 그렇습니다. 장수황씨가 많죠. 네. 장수황씨가 좀 더 적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 장수황씨가 좀 적습니다. 아, 창원황씨가 많고.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황정민 씨가 구면입니다. 왜요? 사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한번 뵀었어요. 아 진짜요? 대학생 때요. 네. 누구 대학생? 제 대학생 때요? 그 대학생이면 저는 그때 아니죠 제 대학생이겠죠. 아, 제 대학생 때 그때 치킨 사들고 네.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오셨었어요. 아 형수님. 아 네네네. 네. 그때 무릎 꿇고 수업 받고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때. 아 그렇습니다. 새싹 회원이었습니다.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또 그런 네. 인연이 있었네요. 네. 아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아, 네. 자 일단 뭐 형님들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모로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좀 해봤는데 아 일단 세 분도 사실 연기할 때 디테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막 연기하시는 거 보면은 김남기 씨도 정우성 씨한테 막 장총 쓰는 법 배웠다고 막 그러셨고 세 분들도 캐릭터 같은 거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좀 노하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정우성 씨는 어떻게 잡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 총을 말씀하셨으니까 뭐 사용하는 뭔가가 있다 기구가 있다 그러면 일단 기구가 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네. 그런 거는 그냥 신체적인 연습의 시간을 갖는 게 답인 것 같고요. 네. 캐릭터를 잡아갈 때는 이제 디자인할 때는 캐릭터의 정서 이 사람의 고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고민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아 저희처럼 이렇게 습자 지식으로 그냥 비주얼만 보고 잡지는 않으시는군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 개그 연기도 네. 굉장히 깊게 들어가잖아요. 아 저희 깊게 들어가 특징만 잡아가지고. 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세 분 다 패러디를 엄청 했어요. 황정민 씨 패러디도 네. 했고 정우성 씨도 했고 김성균 씨도 했고 저는 세 분 다 분장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한 패러디들이 있어요. 황정민 씨는 그 곡성. 곡성은 진짜 거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옷 다 빌려주면서 곡성에서 다 하고 신세계 드루아도 너무 많이 하고 드루아는 뭐 드루아 너무 많이 했고 김성균 씨도 가자! 가자! 저는 얘들이 이분장하고 막 그 건달하면서 문세윤 씨하고 막 이상한 노래 많이 부르고 막 칼빵에 달려서 이런 거 하고 세 분 다 패러디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분 다 조금만 더 마이크 앞으로 네네. 가까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 들렸던 그 음악 더킹의 이 댄스 저희한테는 음악이 안 들렸어요. 안 들리셨어요? 네. 황재성 씨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무반주로 네네네. 춤을 추신 거예요? 네. 아 근데도 박자가 딱딱 맞았습니다. 그냥 또 뒤에서 이제 흉내낸 거죠. 이게 노래가 이제 더킹에서 그 댄스 장면에서 나왔던 네네네. 그 노래를 버스 살짝... 안에서? 그거 아니었습니까? 저희가 아 더킹 노래는 그거다. 빠빠띠라라 그 노래였구나. 네. 근데 이거 들리시죠? 헤드폰을 쓰셔. 아 지금 세 분 다 안 쓰셨네. 자, 빠띠라라 요 노래 라리라리리라 따따띠라라 따리라리리라 똥 똥동디 똥 그렇죠. 요 노래 네네. 저는 그때 추운 그 칼군무 뭐 딱딱딱 맞았거든요. 네네. 요 연습은 또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때 이거 한 이틀 동안 몇 시간 했어요. 이틀 동안요? 네네네네. 이틀 했는데도 그렇게 딱딱딱 잘 맞았습니까? 어떻게 다행히 좀 이렇게 따라하는 어떤 재주들은 있으니까 배우들도. 네. 네. 그게 또 카피가 되는군요. 황영민 네. 씨는 만약에 그 춤. 전 춤 안 춥니다. 네? 아니 저는 출 수 있죠. 언젠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안 춥니다 저는. 아 왜 그래도 뮤지컬도 하시고 칼춤 맞아. 칼춤으로 들어와. 그러면 김성균 씨도 잠깐만 춤을 추신 적이 있죠? 도희 씨랑
시상식에서 네 시상식에서 네, 삑사리를 네, 어? 제가 네. 삑사리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여보죠 여보죠 헤드폰, 헤드폰 쓰셔야 됩니다. 네. 이미 지나간대요? 아 지나갔어요? 네, 유미타, 유미타는 지나갔습니까? 네, 네. 아 여러 유미타 식으로 노래를 네. 네. 아 못 듣겠네요. 아 왜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순박해 보입니다. 아, 사실 그 무대에서 실수하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감정이 멘탈이 네. 이때 어떠셨습니까? 아, 현장에서는 도희 씨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아 도희 씨한테 네. 미안하고 스스로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 음이탈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신 있게 지르는 부분에서 음이탈이 나잖아요. 차라리 목소리를 안 낼 걸 네? 그랬네. 차라리 가사를 잊어버리는 척을 하는 게 낫지. 어떻게든 불러보려고 하다가 네, 네. 음이탈은 안 낼 것이죠. 가사 실수는 네. 지연해서 부르면 되는데. 네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작품 때문이겠죠. 올 하반기 저도 정말로 기대하는 그 작품 때문인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저희가 그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752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세 분 밥 먹었어? 우리 네. 밥 먹었어. 아! 됐다. 드디어 그 정우성 형님께서 저희하고 0점 조준이 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컨텐츠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수많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네.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형님이 대답해 주시겠고 네. 네 드디어 저희가 형님이랑 하나가 됐네요. 자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는 이분 노래 황정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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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올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황제파워 간헐적 초대석 황정민 씨. 네. 아, 네. 계시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예, 네, 우리 청취자들이 귀만 열고 계신 분이 계셔. 네. 딴짓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네. 황정민 씨 그리고 정우성 씨. 네. 김성규 씨.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이 함께 출연한 영화. 아, 제가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정말 너무 궁금했고 예고편만 보고도 보고 싶다. 저는 오늘 보러 가는데요. 네. 자, 영화 서울의 봄. 바로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빵빵 한번 올리고 가겠습니다. 아, 서울의 봄이 어제 개봉날 관객수 203,843명을 기록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빵빵. 네. 뭐 예상했던 일이죠. 어떻습니까? 아, 그 영화에 대한 이제 좋은 평들이 많아서 영화의 네. 완성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사실 요새 극장가가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도 조마조마하면서 좀 더 네. 많은 분들이 찾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랑 김성규 씨도 성적은 알고 계셨죠? 네, 그럼요. 네. 그럼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 받으십니까? 아니요. 근데 저희가 그 뭐 찾아보죠. 네. 뭐 후기나 리뷰나 이런 것들이나 그다음에 뭐 전산망에 들어가서 이제 뭐 네. 찾아보고 하죠. 아, 전산망까지 막 들어가셔 가지고. 네. 지금 뭐 그냥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미 영화를 보신 팡댕이들이 굉장히 많대. 아, 팡댕이는 우리 그 황제파워의 네. 애칭입니다. 네. 청취자들의 애칭. 우리 그 김성균 씨께서 이 문자 하나 읽어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봄 보고 왔습니다. 진짜 강추입니다. 다들 연기가 와 이거 장난 아니심? 야, 잘 살리시네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성함을 안 읽어주셔가지고 네, 허민영님. 네. 그리고 황정민 씨가 밑에 거 읽어주시죠. 네, 유은주님이 보내셨어요. 저 어제 봤어요. 시간이 어찌 가는 줄 모르고 빠져서 봤네요. 네. 다들 지금 재밌다고 칭찬의 일색이십니다. 어제 개봉날은 세 분 다 그 주연들은 다 어디 있나요? 개봉날. 저기 선민 씨께서는 무대 인사 했고요. 네. 정민 형은 이제 촬영 일정 때문에. 아 다른 작품 때문에. 네네네. 아 그럼 막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보나요? 개봉날 그 마스크 쓰고 막 가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네. 그 극장 안에 찾아 들어가서 이제 네. 첫날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걸 좀 이제 오후 시간대로 잡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간을 계속 돌다가 이제. 스코어가 자정에 그날 네. 스코어가 딱 이렇게 결정되니까 아 떨리게 잠깐 앉아서 모여서 이제 자정에 이제 와 오늘 몇 만 들었대 하면서
아직 뭐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세 분의 역할을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규 씨부터. 저는 이태신 수도 경비 사령관 네. 이제 정우성 선배님이 맡으신 이태신 장군을 도와서 네. 군사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자 고군분투하는 노력하는 네. 김준엽 헌병감 역을 맡았습니다. 김준엽이신 네. 거죠? 그럼 네네. 김준엽. 그리고 황경민 씨는요? 예, 저는 군사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보안사령관의 전두광입니다. 아, 네. 아, 전두광 역할. 정우성 씨는요? 네, 저는 전두광의 군사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애쓰는 네. 수경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았습니다. 아, 이태신 역할. 아, 그리고 김성균 씨랑 정우성 씨가 그럼 어떻게 보면 한 팀인 거네요. 진압. 네, 두 분이 황정민 씨를 진압하시는 거네요. 네. 아,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실제 배우들이 자기 역할 맡으면은 네. 좀 싸워야 되는 역할이랑 잘 말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좀 있다고 하던데. 그렇긴 하죠. 그리고 서로 안 보죠, 뭐. 아예요? 네네. 서로 안 보게끔 또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몰입하라고. 네네. 오. 그리고 이제 같은 공간에서 촬영할 일이 있어도 네. 서로가 이제 각자 캐릭터에 입이 돼 있다 보니까. 네. 뭐 우리 말하지 말자 이런 약속이 없는데도 그냥 계속 말 안 하게 돼요. 야 서로 말하면 조금 약간 이런 말 방송에서 약간 뻘쭘해요. 약간 이렇게 좀 민구스럽다고 해야 되나? 민구스럽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민구스럽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민구스럽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정민 씨가 지금 민구스럽다.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자 민구스럽다를 맞춰주신 분께는 저희가 제일 가까운 정답. 정답은 아이고. 황정민 씨가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오케이 이거 퀴즈로 되죠. 민구스럽다는 어떤 느낌일지. 자 여러분 가장 가까운 느낌을 설명해 주신 분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전날도 톡 같은 거 안 하시나요? 톡 같은 거 형. 그런 거 잘 안 하. 네. 우리 마주치는데. 그러면 단톡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네네. 아, 아예 그냥 역할에 따라서 그리고 아 그러니까 우리 내일 촬영인데 네네.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이렇게 아, 이거 준비했는데 뭐 이런 거 네네네네. 하냐는 질문이죠. 제가 내일 따귀를 때릴 텐데 형.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아, 촬영장에서도 이제 리허설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리허설 때도 본 연기는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각자 기운을 살피는 것 뿐이지. 근데 왠지 약간 시대물이잖아요. 네. 이런 시대물 영화 같은 거 하면은 장난 같은 거 잘 안 칠 것 같거든요. 연기하다가 그 카메라 컷이 떨어졌을 때도. 그렇죠. 촬영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지긋지긋 징글징글합니다. 네. 아, 제가 내가 이걸 왜 했나 싶기도 하고요. 아 빨리 끝내서 빨리. 아 그냥 집에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아, 근데 예고편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큰 액션이라든지 다른 작품 액션 엄청 하셨잖아요. 막 부딪히고 깨지고 이런 거 엄청 많으셨는데.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좀 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총성 없는 전투를 보실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고 그래요. 김성균 씨는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찍고 나서 혈색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혹시 아니, 누구에게 또, 풀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공간이 네. 선배님들하고 완전 다른 공간에서 네.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 다른 선배님들하고 합을 맞추는 그 아~ 거라서 다른 공간에서 또 해가지고 그 네네. 선배님들 또 워낙 연기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네. 대거 출연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선배님들하고 이제 합 맞추고 하는 공간 게 공간 스트레스 지수도 장난 아니었을 텐데. 거기도 엄청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성균이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네. 같은 편이긴 한데 네. 혼자 아, 너무 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 눈앞에 두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네. 편인데 네. 좀 안 도와줘요 이렇게. 아. 선배님들이 안 도와주시게. 약간 외톨이 그러니까 느낌이군요. 재성 씨가 혼자 네. 연기하는데 주변 사람 네. 리액션을 안 해주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네. 최악이에요. 네, 네. 아 거의 산짐승만 잡거든요 이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 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기계로 리스펙 이거 혼자 돌리면서 좋아하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막 이런 거 하고 혼자서 진짜.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민구하다에 대한 5만 가지 답들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0415님께서 민망해서 기분이 구리구리한? 이라고 지금 대답을 해주시고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이윤아님 민망하고 구슬프다. 7857님 민머리가 구슬프다. 여러분 오늘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개구쟁이들이어가지고 네.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계속 정답 보내주시고요. 네. 지금 뭐 미션이 저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네. 세 분에게 요구하는
그거를 조금 이따가 3부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요. 귀를 딱 붙이면 파워 FM 황제 파워.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황제 파워의 특별한 초대석, 간헐적 초대석. 황정민, 정우성, 김성균 씨 어디 계시죠? 여기요. 네. 저기요. 저기요 누구죠? 저기요 누가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 틈새기가 좋습니다. 자, 일단 세 분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헐적 초대석에서 호락호락한 우리의 황제 파워에 또 효과음을 따야 되는 시간이 왔죠. 누구라도 황제 파워에 나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미션. 지난번에 김남길 씨가 또 하고 가셨어요. 저희 그 황제 파워에는 수많은 청취자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정말 나이 많으신 큰 형님 누님들까지 다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계급을 저희가 이제 뽑아봤어요. 근데 이제 남편분들이어가지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용돈을 타기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남길 씨가 대표적으로 네. 남편에게 용돈을 줄 때 아내분에게 부탁하는 말씀 네. 효과음을 따주셨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세요. 네. 여보, 나 10만 원만. 네, 이게 10만 원, 여보 10만 원만 이걸 했는데 단가가 조금 비싸가지고 많이들 안 주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만 원, 3만 원, 5만 원을 세 분한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만 원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막내니까 만 원 할까요? 일단 5만 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을 아내분한테 받아내신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민이 형이 경험이 제일 많겠죠. 형님 씨는 주로 혹시 아내분에게 용돈을 받으셨다면 얼마씩 받으세요? 네, 5만 원 받습니다. 그럼 5만 원 하겠습니다. 네. 5만 원. 그 당시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가지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네, 눈빛 조금만 몰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효과음이라서. 네. 레디. 액션. 저기 5만 원만 좀 주고요. 이거 보세요. 남편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흥정민 씨도 5만 원만 주세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자신감이 하지만 지금 다른 남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약간 에너지 살짝 실어가지고 이번에 파이팅 넘치는 5만 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주세요 5만 원. 최미영님, 황정민님, 민구스럽네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해주셨네요. 자, 일단 5만 원 주세요. 5만 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3만 원. 3만 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씨 준비됐죠? 네. 자, 3만 원. 큐. 여보, 나 3만 원만 줄래요? 잠깐만, 이거 약간 나쁘지 않은데. 제작진 지금 박수 쳐, 박수 쳤어요. 네가 3만 원, 만 원, 5만 원 다 해. 얘는 다 줄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줄 거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세 분 다 해야 됩니다. 황정민 씨 그 혹시 그 역할 톤으로 좀 괜찮을까요? 신세계 톤으로 3만 원 될까요? 난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각오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김선영님께서 이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읽어주시죠, 직접. 아, 5만 원 들어와 해줘요. 5만 원 들어와. 자, 갑니다. 선영님, 나이스 멘트였어요. 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아, 여보 브라더, 5만 원 들어와. 예! 아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황제 파워 스타일이죠. 나이스 멘트. 자, 좋습니다. 자, 이제 5만 원 됐고 3만 원 됐고요. 정수 씨, 그럼 여보 밥 먹었어도 한번 부탁드려도 됩니까? 왜냐면 밥 먹었어?
먹었으면 나 3만 원만. 요정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니다. 레디 액션. 여보 밥 먹었어? 먹었으면 나 3만 원만. 오케이. 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이제 사실 만 원짜리가 제일 절박하거든요. 네. 만 원을 탄다는 거는 지금 이 남편한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 원을 안 준다는 거. 네. 뭐 게임기 샀다 걸려가지고. 그렇죠. 크게 혼났다거나. 네. 아니면 무언가를 잊어버렸다거나. 네. 혹시 술 먹고 외박을 했다거나. 지금 만 원. 만 원은 좀. 네. 와이프가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만 원도 없냐 이런 만 원도 그렇죠. 없냐 이런 눈빛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받아도 그런. 네. 얘기하니까 간절함을. 네. 좀 살려가지고 만 원 좀 부탁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집에 와이프한테 평상시 만 원 받을 때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만 원 실제로 만 원을 하시나요 지금? 네, 네, 만. 나이 좀 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경제 활동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 현금이 잘 없어가지고. 아 현금이. 네, 현금 쓸 때. 어 자 지금 또 주문 요청 들어왔거든요. 7526님께서 저기 성균이 형은 자 자 만 원 드가자 이거 해달라고. 자 만 원. 네, 드가자. 드가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준비 액션. 자 만 원 드가자. 오케이. 무조건 만 원 들어갑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너무 공격적이라서. 네, 저는 평상시에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어떻게요? 여보 만 원짜리 한 장 있어. 줘봐.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여보 만 원짜리 하나 있어 줘봐. 그게 지금 이 톤이 약간 무서운데 억지로 힘내는 톤 있죠. 무서운데 억지로 만 원짜리 있어. 나 하나만. 좋았습니다.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박수.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일단 광고를 또 듣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우성 씨가 광고 이츠 까꿍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광고 이츠 까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 메가헤르츠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제가 어떻게 던져도 청취자가 찰떡같이 받는 시스템. 당신과 나의 티키타카 릴레이 퀴즈.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은 뾰족해. 뾰족해. 자 오늘은 황정민 씨와 정우성 씨 그리고 김성균 씨를 모시고 우리 팡댕이들과 릴레이 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릴레이 퀴즈는 정말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합니다. 자 일단 02로 가는 전화 4시부터 6시까지는 여러분 제가 항상 너그러이 받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셨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카테고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즘 트렌드 뭡니까 여러분? 본체 소환이죠. 본체 소환. 본체 소환과 함께 할 수 있는 본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명대사 연결. 그렇습니다. 그냥 세 분이 자기 명대사를 청취자와 함께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너. 자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서울의 봄 예매권 두 장씩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게 또 배우 이 세 분께서 직접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사비로 다들 구입해 주신 겁니까? 아니요.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샵 다녀요. 네. 오히려 이런 솔직한. 네. 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해요. 아주. 네. 빠른 대답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세 분이 명대사를 지금부터. 네. 저희 청취자분하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던져주시면은 뒷부분을 실감나게 우리 청취자분이 이어주셔서 성공하시면은 선물을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근데 사실 세 분이 명대사가 이제 너무 많죠. 몇 개씩 본인들이 좋아하는 혹시 명대사 있을까요? 세 분도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따라하는지. 근데 그냥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세 분도 보시잖아요. 뭘 많이 따라하는지. 정우성 씨는 어떤 거 기억하십니까? 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황정민 씨는 아까 좀 전에 했던 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도 있고. 꽃맹이들 저만 보면 계속. 네. 들어오래요. 우리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와, 들어와. 영유 안으로 들어와봐, 들어와. 네. 김성규 씨는요? 저는 그 뭐냐 저기 자 들어가자. 아 그렇죠. 예. 하이 또 뭐 너도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네.
들어가자. 들어와. 들어가자. 두 분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네.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네. 초등학생들이 들어오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기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기성규 씨. 네. 아, 반갑구만 또 여기. 아, 그렇죠. 자, 네. 일단 여기까지. 자, 그렇습니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왜 나한테 화났어요?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네, 얼마 전에 또 불미스러운 네. 일이 있었죠. 네. 코미디언 한 명이 또. 눈앞에서 바로 네. 그걸 시도하다가 네. 옆초봉을 드셨죠. 그때 네. 옆에 소품을 네. 쏠려고 했어요. 네. 자, 그리고 가 가란 말. 아, 이거 형님 CF 있잖아요. CF 예, 가 맞아요. 가란 말이야. 네, 네. 하고 나서도 뭐 너만 하고 나서 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이거 옛날에 따라하다가 네. 형님은 낙엽만 집으셨잖아요. 네. 근데 애들 모르고 밑에 흙까지 같이 집어가지고 아. 친구한테 던지면서 친구가 아, 아, 아. 눈에 많이 들어갔죠. 아이고. 그리고 비트의 명대사 나에겐 꿈이 없었다. 로미야, 로미야. 네, 이것도 있었고요. 자, 일단 우리 정우성 씨부터 출발해 볼 텐데 네. 오늘 미션 대사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걸로 한번 골라봤고요. 네. 김성균 씨가 또 맞네. 어, 여기 또 있네요. 여기 전쟁터 아닙니다. 나 그냥 직장. 디피에서. 예. DP.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대사 좋아하는데 그 손석구 씨한테 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맨날 감독님한테 하거든요. 치면서 하는 거. 예. 네, 네. 뭐라고 했죠? 그 김중사님. 그 뭐지? 중사 임지섭 대위님. 임지섭 대위님. 대위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밖에 행동을 하시라. 저희 감독님들한테 장난으로 네. 김 감독님, 감독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아 이거 참 좋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 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그렇죠. 요거 네. 참 많죠. 이 중에서 김성균 씨의 명대사는 네. 아이고 김 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그렇습니다. 요걸로 네. 골라봤습니다. 요거를 아, 청취자분이 네.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네. 그리고 황정민 씨는 뭐 거의 머신이죠. 자판기죠. 어쨌든 한 80개 있는 자판기죠. 뭐부터 할까요? 엄마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하대? 네. 그리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아 이건 좀 슬픈 대사인데. 이거 근데 우리 황제파랑 좀 안 맞는 축축 처지는 대사인데.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가슴 뭉클했죠. 그리고 야 요 대사.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베테랑 명대사였죠. 저희는 이 세 개 중에 베테랑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로 골랐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시면 세 분이 던지는 대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이어받아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본체와 릴레이 기계죠.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우성 씨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자 제가 신호 드리겠습니다. 이분 정우성 씨 지금 통화할 건데 3, 2, 1 여기까지 오케이 땡. 끊어 오케이. 야, 땡. 네 오늘은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내 맨날 청취자 여러분들 전화 안 받아줘가지고 구걸을 하고 막 난리를 쳤거든요. 오케이 다음 전화 바로 금어. 동굴 보라를 일으켜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네. 자 저는 빵디고요. 네.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네네. 자 명대사 연결인데 지금 정우성 씨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정우성 배우님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해 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어떡해요.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정아영이요. 아영 씨요? 아영 씨. 네. 네, 아영 씨 지금 정우성 씨와 실제로 정우성 씨 명대사 연결을 할 겁니다. 준비됐죠? 네. 네. 자, 갑니다. 정우성 씨 큐. 이거 마시면 나랑 하나, 둘, 셋. 사귀는 거다. 사귀어. 사귀어. 소리 질러. 아영씨 네. 제 에너지랑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진이 좀 빠지는데요. 아영씨 지금 혹시 장소가 어디십니까? 집에. 아 집에 혹시 소리를 못 지르는 이유가 있나요? 엄마가 있어. 엄마요? 네. 엄마가 많이 엄마가 매를 드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네. 소리 질러.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자, 아영 씨.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남에 사는 학생 정아영입니다. 자, 전남에서 대학생으로 네, 학교를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아영 씨. 어, 정우성 씨 맞췄습니다. 네. 어, 아영 씨. 네. 혹시 정우성 씨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네. 어? 어? 있어요? 네. 어디서요? 그냥 팬이어서 자주 몇 번 봤습니다. 아, 팬이어서 자주 봤다고요? 네. 어디 영화 개봉할 때 극장 오셨나 보다. 네네. 어... 아, 최근에 가장 최근에 본 건 어디서 보셨죠? 그 보호자 무대인사에서 봤어요. 아유,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아~ 이럴 수가. 어, 진짜 쫓아다니는 팬분을 네. 어,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우연히. 그러게요. 이거 짠 거 아니죠? 아, 짠 거 아니죠. 저희는 네. 랜덤으로 전화를 네. 걸어가지고 혹시 네. 최근에 개봉한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어제 개봉했는데. 네, 어제 봤어요. 어, 그래요? 어, 지금 황정민 배우님이랑 김성균 배우님 옆에 같이 와 계세요. 네. 어, 잘 봤다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황정민 배우님 너무 연기 잘하세요. 어, 황정민 배우님 연기 네, 너무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김성균 씨는요? 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게 봐서 다들 배우분들이 연기력이 다들 너무 좋아서 놀랬어요. 아, 너무 연기력들이 다들 훌륭하셔가지고 놀랬다고. 네. 자, 어, 저는 오늘 보러 갈 텐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됐습니다. 아영 씨. 네. 오늘 그 정우성 씨가 성공했기 때문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해요, 아영 씨. 축하드려요. 네. 세상에 어, 어떻게 지금 말하면서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다 네. 보입니다. 손 팔랑팔랑 흔들면서 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성균 씨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틀리면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게 좀 있습니다. 민구스럽겠죠. 네. 그렇죠. 민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성균 씨 준비해 주시고요. 전화 네. 주세요. 여보세요? 어, 오케이, 갑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황제파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팡디고요.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자,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우리 배우 김성균 씨가 나와 있거든요. 네. 아, 지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 박은빈이고요. 은빈 씨. 네. 어, 지금 목소리가 약간 파이팅 없거든요. 아, 제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가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아,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일 안 네. 하는 데로 잠깐 나갈 수 있을까요? 아, 네, 지금 나왔어요. 진짜 나갔어요? 네네. 오케이, 은빈 씨 소리 질러. 네, 이제야 됐네요.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자, 어, 일단 본체와 명대사 릴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규 씨가 하는 대사를 이어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네. 자, 네. 김성규 씨 큐. 아이고 김 사장 이거 정말 하나 둘 셋 반갑구만 반가워요. 어, 은빈 씨. 네. 어, 마지막에 살짝 한 템포 쉬셔가지고 네. 어, 아찔했습니다. 아. 야,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김성규 씨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문제 맞추셨는데. 아, 네, 오빠 안녕하세요. 아, 축하드려요. 네. 은빈 씨. 네. 나, 아는 은빈 씨 있는데 그분 맞나요? 어, 네, 그 사람 맞습니다. 아, 어, 어, 이 전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무슨 말이죠? 저 팬 중에 있어요 또 은빈이란 친구가. 어, 은빈이란 친구가 은빈이야? 있어요? 네, 저예요, 오빠. 아, 어떻게 당첨됐지? 이거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이거 핸드 은빈 씨. 네. 그 개인 방송이 아니에요. 전화 통화로 하시면 돼. 뭐 톡을 하든지. 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아, 스몰 작은 팬 미팅이 또 여기서 아, 열렸네요. 아, 식은땀이 줄줄 나네요. 아, 은빈 씨. 네. 아니, 김성균 씨가 기억할 정도면 은빈 씨는 김성균 씨를 혹시 많이 뵈러 다녔나요? 아, 그럼요. 제가 응답하라 1994 때부터 팬이라 10년 동안 계속 오빠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약간 아, 좀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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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 직접 성함을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네네네. 아, 우리 김성균 씨의 매력이 뭘까요? 은빈 씨가 생각하는?
아, 오빠는 일단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잘생겼고, 네. 귀엽기까지 하고,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일단 팬들한테도 너무 잘해주십니다. 거의 무슨 종교처럼 섬기시는군요. 김성균! 김성균! 그만하죠. 네. 그만해. 아, 뭐. 아유, 네. 선배님들 앞에서 부끄럽네. 우리나라에도 훌리건이 있었습니다. 아, 은비씨. 네. 아, 되게 듣는 사람까지도 좀 행복해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김성균 씨도 너무 흐뭇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맞추셔서 저희가 네. 선물 드릴게요. 혹시 김성균 씨한테 남기고 싶은 말 있습니까? 오빠 토요일날 봬요. 사랑해요. 어, 고마워. 토요일날 왜 보는 네. 거죠? 토요일날 왜 보지? 무대 인사. 무대 인사. 아, 그때 오시는군요. 네. 아, 아직 그러면은 서울에 보면 못 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미 봤습니다. 아, 이미 봤어요? 네.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은비 씨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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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네. 네, 오빠 안녕히 계세요. 저는요. 빵디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와, 예. 아, 우리는요. 네. 정우성 씨랑 황정민 씨도 옆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요렇게 근데 어떻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팬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서 당첨 확률을 높이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 배우분들이 나오면은 팬분들이랑 연결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자, 일단은 이제 황정민 씨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4부에서 네. 황정민 씨는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김성균 배우님의 신청곡이네요. 이런 감성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멜로망스 사랑인가봐 듣고 올게요. 상상하는 게 요즘 내 일상이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오빠 너네 잘 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황재성의 황제파워. 황제 파워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4부에도 역시 간헐적 초대석. 황정민 씨. 네. 정우석 씨. 네. 김성규 씨. 네. 네, 정확히 제 예상대로 황정민 씨가 집중을 안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불러봤거든요.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반박자 늦게. 네. 하셨던 거. 네. 자, 저희 지금 릴레이 퀴즈 하고 있고요. 이제 황정민 씨의 차례입니다. 본인의 이제 명대사를 시청자 청취자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황정민 씨와 릴레이 퀴즈를 할지 전화 주세요. 오케이, 갑니다. 자, 갑니다. 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 파워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빵디고요. 네네.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아주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저와 함께 특별히 문제를 내주실 배우 황정민 씨 옆에 와 계시거든요. 아, 정말 팬입니다. 아, 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지금 혹시 계신 공간이 어디시죠? 차 안인데 잠깐 세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릴레이 퀴즈 명대사 연결입니다. 네. 그 황정민 씨의 작품 많이 보셨습니까? 뭐 빠짐없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보면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배우님들이 지금 연기 톤으로 연기를 대사를 맛깔나게 살려주시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너무 기계처럼 대답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조금만 네. 살려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최대한 살려보겠습니다. 네, 텐션이 조금 낮은데 창문 열고 나는 할 수 있다 세 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여세요, 왼쪽. 자, 여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다. 더 크게. 나는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출발합니다. 황경민 씨, 대사 액션. 야,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 둘, 셋. 가오가 없냐? 성공! 오,
중간에 영대사 두루와 두루와. 아~ 센스 있었어요. 아, 멘트 아주 좋았어요. 아, 마지막까지 연결까지.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부천에 살고 있는 두 아들 아빠 부천 번개탄입니다. 자, 부천 번개탄님.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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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문제 맞추셔가지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네네네. 어, 마지막에 들어와까지 황정민 씨의 명대사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아주 좋아합니다. 그 영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 최애캐가 황정민 배우님이십니까? 황정민 씨하고 정우성 씨 그리고 김성균 배우 전부 좋아합니다. 아, 오늘 나오시는 걸 제가 봤을 때 아, 저 센스 있는 대답을. 네. 일단 지금 다 나와 계시거든요. 인사 한 번씩 나누실래요? 옆에 정우성 씨도 나와 계십니다. 네. 어, 정말 팬입니다. 아유, 정우성 배우님 예전에 한 25년 전에 롯데 시네마인가 어디서 뵌 적 있습니다. 아, 많이 돌아다니시네요. 비트 영화 개봉했을 때. 비트요? 네. 25년 전이래잖아요. 1997년 네. 작품이죠. 네. 제가 20살 때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 형님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부천 번개탄님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 비트에 또 명대사 있잖아요. 나에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 나에겐 꿈이 없었다도 있었고. 그 장면. 네, 오토바이 타고 터널을 지나가면서 저 점은 내가 되고 저 점이 작게 보여서 뭐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김성균 저도... 씨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 배우님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아, 그, 이거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어, 아니 근데 세 분을 아는 거 보니까 혹시 작품 서울의 봄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이번 주 주말에 예매해놨습니다. 아, 예매해놓으셨군요.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래프가 쭉쭉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 저도 이제 오늘 볼 텐데 지금 새 배우님들 같이 있고 릴레이 퀴즈로 명대사 황정민 씨랑 직접적으로 했거든요. 아, 네네.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 듣고 계셨구나. 기분이 어땠습니까? 네. 저도 본체랑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사무실에서는 그 보이는 라디오 보다가 퇴근길에 는 라디오만 듣고 있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황제파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배우님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따뜻하죠. 청취자분들이 아주 따뜻합니다. 자, 이렇게 황정민 씨의 명대사까지 저희가 모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연결되신 부천 두 아들의 아빠 부천 번개타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이제 서울의 봄이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 새 배우님들이 열심히 찍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막 지긋지긋하다고 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찍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분들 시간 되신다면은 아, 이번 말 나온 김에 저희가 이번에는 극장에 가가지고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새 배우분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예매권 다섯 분에게 저희가 드린다고 했거든요. 세 분이서 좀 발표를 돌아가면서 해주시죠. 민혜리님, 자 임영란님, 그리고 3798님, 네, 그리고 4640님, 자 마지막으로 9498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 다섯 분은 티켓을 들고 당장 극장으로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려가 들고 가지 말고 달려가. 달려 극장으로 들어와. 네. 자, 이제 저희 세 분이랑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죠. 네, 혹시 뭐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조금 더 아쉽나요? 아니면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갔죠. 네네. 저도 약간 지금 하면서 사람과 이렇게 온기를 느끼면서 대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아까 음악 나가는 동안 황정민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방 색깔이 문제다. 그죠? 소들이 왜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는지. 네,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네. 저희 황제파워 꼭 출연해 주시고요. 네. 오늘 함께한 네. 시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네, 너무 뭐 시간이 금방 가서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팡데이 혼자 이렇게 와 엄청난 이 DJ를 네,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저를 위해서 네. 사장님 빵디 2만 원만 한 번만 사장님 빵디 2만 원만 주세요. 네, 아 SBS 사장님이 네. 아, 2만 원을 잘 안 주셔가지고 사장님. 네. 황대 2만 원. 어, 눈빛이 개굴개굴합니다. 황정민 씨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오히려 조금 오후에 되게 이렇게 조금 다운될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황디에 와서 더 즐겁게 네. 힐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규님. 네, 저도 오늘 황디와 황댕이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 서울의 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끝곡은 우리 황정민 씨의 신청곡입니다. 어, 저는 조금 의외기는 했는데 마이클 잭슨의 비릿, 비릿을 또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혹시 이 노래에 옛날에 막 춤추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쳤죠. 야, 역시 즐길지만 춤 안 추신다고 하더니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어, 혹시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우리 영화 시대 때 나온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의미 있는 노래군요. 네네네. 오, 집에서 혹시 이 노래 맞춰서 혼자 막 춤추고 샤워하고 나오면 아마 이때 저 중고등학생을 지낸 사람들은 그래요? 아마 다 쳤습니다. 정우성 씨도 아, 그럼요. 네. 어, 김성규 씨는 저는 안 태어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 태어났다고? 몇 년도 예. 저도 아빠 쪽에 네. 네 여기서 우리 형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